안녕하세요.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 채비 뭐 구매 광어, 문의는 네이버 우럭, 이프로다운 샷채비 검색하세요. 산란 갑오징어, 제주도 밑에 지역에는 한치 낚시, 서해 쪽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백조기 낚시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채비는 광어, 우렁, 놀래미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채비, 다운샷 채비, 생미끼 채비, 그 중에서도 1단과 2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비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가 소개해드릴 채비는 2단 채비입니다. 루어 웜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생미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단 채비예요. 이 프로 쇼핑몰에서 제일 조사님들이 많이 찾는 채비가 2단 채비를 많이 찾으세요. 다운샷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이런 형태로 바늘이 있는 채비는 이렇게 개별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서 드려요. 소지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채비를 할 때 다른 바늘과 엉키지 않는 채비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조금 후에 제가 장점, 단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프로 다운샷 채비 구매 경로는 네이버 검색에 이프로 다운샷 채비 검색을 하시면 이프로 개인 쇼핑몰 채널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바늘이 있고 지금 이프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바늘 다운샷 채비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채비를 골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드려요. 그래서 꺼내실 때 이렇게 살살 꺼내가지고 바늘 두 개만 딱 잡으세요. 바늘 두 개 잡고 이렇게 살짝 놔두세요. 살짝 놔둔 다음에 라인을 막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라인이 엉키고 서로 묶여지기 때문에 채비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상에서 또 요거 라인 푸느라 또 시간만 계속 소비하게 되니까 살살 이렇게 털어주세요. 살살 어느 정도 털어주면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릴 거예요. 풀리면 이제 보셔가지고 하나씩 2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엉킴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채비 같은 경우에 바늘이 서로 틀리죠? 생미끼 와이드 생미끼 바늘하고 와이드 훅 바늘이 있어요. 와이드 생미끼 2단 채비예요. 채비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요 채비 라인은 나일론 경심줄이 아닌 고급 카본 라인으로 제작을 해 드려요. 카본 라인은 얇으면서도 강도가 강하고 또 늘어짐이 또 적죠. 나일론은 땡기면 늘어지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라인이 약할 수가 있지만 카본줄은 땡김이 늘어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강하고 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단차가 밑에 뽕뚤에서부터 그 위에까지가 약 30cm로 제작을 해드리고 생미끼 바늘에서 그 위에 웜을 끼울 수 있는 바늘까지도 단차는 약 30cm로 제작을 해드려요. 요 밑에 이제 생미끼를 끼우시고 그 위에 단차가 30cm이기 때문에 총 뽕뚤에서부터 여기 웜 위에까지가 총 단차는 약 60cm가 돼요. 그래서 60cm가 되기 때문에 장점은 생미끼로 밑에서부터 30cm 단차의 수심층을 생미끼로 공략을 하고 그 위에 웜을 끼울 수 있는 바늘까지 단차가 60이에요. 그러면 60의 수심층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생미끼로 낚시도 하고 웜으로 낚시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미끼는 우럭을 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웜 같은 경우에는 광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어종 그리고 두 가지의 미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미끼를 두 개 쓰고 바늘이 두 개이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미끌렸을 때, 터트렸을 때 이제 바늘 두 가지의 미끼를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감안하시면은 장점이 아주 많은 2단 채비가 되는 거예요.
요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또 2프로가 몇 년 전부터 아시는 분들한테만 공급을 해드린 그런 채비예요. 구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빨간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쪽에서 봤을 땐 이제 야광 구슬이 그 위쪽에는 이제 빨간색 구슬로 또 물고기의 그 눈에서 피나는 그런 형상을 띌 수 있게 요 위쪽에는 빨간색 그 두 가지 야광 빨간색 구슬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채비 같은 경우에는 슬립으로 압착해서 찝죠. 이게 카본 라인을 사용하면 얇기 때문에 찝으면 이 얇은 거에 라인이 접혀서 더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지성채비 같은 경우에는 경심줄을 두꺼운 라인으로 슬립으로 찝어야 되니까 두꺼운 라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성채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시면은 큰 대강어나 큰 우럭 같은 거 잡았을 때 챔질했을 때 가끔 여기 슬리브 찝은 데가 많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라인 3.5 얇은 걸 사용하면서 구슬을 바늘과 다 관통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단차가 조절 가능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단차는 조절 가능해요. 굳이 2단을 단차 조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단차 조절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1단 채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나 새우, 주꾸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생미끼라고 하시면 코 걸어서 여기 생미끼에다가 그냥 코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밑에 생미끼 끼우시고 그 위에 또 웜을 또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죠.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생미끼라고 가정을 한다면 생미끼 사용하고 웜 사용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미끼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와이드 생미끼 2단 채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미끼랑 웜을 같이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단 생미끼 그리고 웜 2단 채비를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생미끼 바늘에 와이드 훅 바늘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미끼 바늘에 위쪽 바늘이 스트레이트 바늘로 되어 있는 스트레이트 생미끼 2단 채비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바늘 형태의 채비를 골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웜 바늘이 두 가지 종류 와이드 훅 그리고 스트레이트 바늘 이렇게 두 가지 바늘이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웜은 싫고 생미끼로 우럭을 위주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웜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생미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요 생미끼 2단 채비예요. 자, 보시면은 요 채비는 생미끼 2단 채비인데 웜을 끼울 수 있는 바늘이 없고 생미끼 바늘로 2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미끼만 사용하시겠다 2단으로 그러신 분들은 요 생미끼 2단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요 생미끼 2단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채비와 마찬가지로 라인도 다 똑같고 그리고 단차 밑에 약 30cm 그 위에 30cm 그래서 총 60cm 30cm 수심층과 60cm의 위에 수심층을 동시에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은 여러 가지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미끼 2단이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훅 이렇게 와이드 훅 바늘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와이드 훅 2단 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레이트 바늘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또 스트레이트 바늘 하나 그러면 스트레이트 바늘 두 개를 사용하면 또 스트레이트 2단 채비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바늘이 있다면 자 보세요. 밑에는 와이드 훅 위에는 스트레이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이드 스트레이트 2단 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옵션을 변경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채비를 구매를 하시고 요청 배송 요청 사항에다가 뭐 아래는 스트레이트 바늘 위에는 뭐 와이드 훅 바늘로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2프로가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제작이 불가하다 하면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2프로가 조언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이제 2프로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구조 그리고 단차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2프로가 주문 후 여러분들 요청에 맞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기성채비처럼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채비가 아니고 조사님들의 요구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2프로는 주문이 들어온 후에 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때는 출조 날짜가 잡혔으면 미리 주문을 넣어주시면 2프로가 차분하게 정성을 다해서 어복을 넣어서 제작을 해서 우체국 택배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와이드 훅이나 스트레이트 바늘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웜이에요. 웜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1단으로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색상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1시간 정도 하다가 안 잡히면 또 다른 웜으로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더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터멜론 색을 하나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분홍색 웜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38cm의 수심층과 그 위쪽으로 60cm의 수심층을 두 가지 색상의 웜으로 한 번에 탐색이 가능한 거죠. 뭐 밑에는 워터멜론, 위쪽에는 뭐 빨간색, 뭐 흰색 이렇게 두 가지의 색상의 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조류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고 이제 한번 미끌려서 터트려 먹으면 이 웜 두 개, 바늘 두 개, 채비 손실이 1단 채비보단 2단 채비가 두 배로 더 많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2프로 채비 제작을 하는 이제 1단 채비예요. 1단 채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별 지퍼백에다가 하나씩 해서 넣어 드릴 거예요. 살살 털어 주시면은 이제 2단 채비보다는 덜 엉키죠. 기성 채비처럼 여러 개가 한 봉지에 담겨져 있어서 엉키면 그거 풀기 바쁘죠, 여러분. 2프로 채비의 장점은 이렇게 개별 지퍼팩이기 때문에 바로 꺼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 채비도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차는 38cm로 되어 있어요. 38cm, 우리나라 사람들 38cm, 38 광땡 많이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38 광땡 하시라고 38cm로 기본 제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1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기본 38cm 그리고 50, 60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차가 있으시면은 단차가 조절이 가능은 하지만 배 위에서 이 단차 조절하고 여기에 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멀미도 확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차 조절보다는 2프로가 판매하는 단차 비슷한 단차를 구매를 하시고 55cm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구매를 하시고 배송 요청 사항에다가 뭐 55cm 뭐 10개 그리고 뭐 기본 단차 뭐 10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2프로는 추천드려요. 2프로 채비 같은 경우에 받아보시는 분들은 기성 채비 사용하셨다가 2프로 채비 받아보시면 라인이 너무 얇다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5 카본 라인이 그렇게 아주 막 약한 라인이 아니에요. 참고로 2프로는 다운샷 채비 카본 라인은 기본적으로 2.5를 사용해요. 그래서 3.5 라인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호수의 라인이기 때문에 2프로가 3.5 라인을 선택을 해서 공통적으로 해서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의 기본은 미래 드래근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어느 정도 풀릴 정도로는 항상 낚시하기 전에는 조절을 하셔야 돼요. 드랙 조절 할 줄 모르고 생각 없으시는 분들은 꽉 잠가놓고 하시거든요. 드랙을 꽉 잠가놓고 나중에 큰 고기가 입질했을 때 챔질을 하게 되면 이 라인하고 이 바늘에 그 챔질한 힘이 100%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살 쪽에 살짝 걸렸을 때 챔질을 하게 되잖아요. 드랙을 꽉 잠근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
그 챔질한 침이 타 라인하고 바늘로 가기 때문에 살이 터져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드랙을 30% 정도 넣었다 그러면 챔질을 하면 30%의 챔질하는 힘이 빠지고 70%에 대한 힘으로 광어를 잡을 수가 있고, 후킹하고 나서 너무 빠르게 올리면은 광어의 힘이 빠지기 전에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광어가 막 바닥바닥 떠오르고 바늘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천천히 올리면서 광어가 또 드랙을 치면서 드랙이 또 풀리면서 광어의 힘을 뺀 다음에 수면 위로 올려야 광어가 저항을 안 하고 그대로 얌전하게 안전하게 랜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필수로 릴의 드랙 조절은 꼭 하시고 큰 광어와 우럭을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2% 채비를 구매하시는 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보조 아이템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 보조 아이템 눈에 띈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띈 애 같은 경우에는 2% 채비를 구매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만 사용 가능한 이 보조 아이템을 2%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해 보시라고, 이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사용해 보시라고 두 개 같이 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구매 수량의 10%, 그러니까 20개를 주문하시면 두 개 더 해가지고 넣어드려요. 그 조건은 리뷰 간단하게 사용하는 조건, 그 자세한 내용은 2% 쇼핑몰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공지로 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요 눈에 띈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아보시면 요 바늘에 요 귀 있죠? 바늘 귀에다가 꽃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웜 끼우고 요걸 다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 반짝반짝 거리는 눈에 띈 애가 어필을 해서 유인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보조 아이템이에요. 요 보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낚시에 제일 중요한 게 기대감이죠. 낚시할 때 기대감이 높으면은 그만큼 더 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띈 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다, 좋다 하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채비 구매하실 때 요거 이제 구매하실 때 추가 상품에서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때 이제 따로 구매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이제 이 프로가 소개해 드린 거는 다운샷 낚시 중에서도 1단 채비 그리고 2단 채비, 그 중에서도 웜 2단 채비 아니면 생미끼 2단 채비 그리고 생미끼 웜 같이 쓸 수 있는 2단 채비 요 종류, 그리고 기본적으로 1단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조를 하셔가지고 뭐 광어, 우럭을 많이 잡아가지고 손맛도 보고 입맛도 볼 수 있게 출조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다운샷 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영상으로 유익하게 또 보셨으면 찾아오도록 구독,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2%TV의 2%였습니다.